안녕하세요. 예, 신 선생입니다. 예, 송조입니다. 한 이틀 밥을 굶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식이 흐리해집니다. 아니, 이틀 굶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어지러우면 어찌 됩니까? 예?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 다 갖다 놨어요. 여기 과일 보이시죠? 예, 용과도 있고, 사과, 또 키위, 단감, 네, 아보카도 있고요. 지금 이제 두리안부터 좀 먹어야지 좀 정신을 차려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대. 병원 가야 된다고 안 먹으면. 근데 나았습니다. 한 달, 어제 하루 좀 앓고 이제 괜찮아졌고요. 단지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조금 음식을 안 먹어갖고 힘이 없을 뿐입니다. 예, 잘 드시죠? 예. 두리안부터 한번. 단백질이 많아갖고 두리안이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저큰거 넣습니다. 괜찮겠죠? 와, 선생님이 큰거 먹었어요? 왜요? 예, 알았어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예, 맞으세요, 오늘. 뺏어가지 마세요. 인터넷 구입했으니까요. 땅콩. 저번에 견과류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견과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강 잘했고. 그다 먹고 나서 이제 땅콩, 생땅콩을요. 이게 물에다 담그면은 싹이 나와요. 그게 좋더라고요. 맛이. 불이한 맛이야? 예, 맛있네요. 그 냄새 나는 거못 느끼겠어요? 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요. 이제 두리안을 잘 먹는 게. 근데 두리안이 냉동이 되어 오잖아요. 예. 에너지가 예. 아무래도 많이 좀 감소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래,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따가지고 이제 냉동시켜가지고 최대한 빨리 먹는 게 가장 낫지요, 신선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냉동에 보관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두리안의 지옥의 맛하고 천당의 극락의 맛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냄새 때문에 호텔 같은데 못 가고 들어가잖아요. 예. 딱써 있어요. 동남아 호텔에 가면은 두리안은 갖고 올수 없다고 딱 그림에 그려놨다. 달콤해요. 두리안보다 더 달콤한 맛을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망고? 망고. 망고를 좀 해요. 이번에 방바닥을 신선생 한 지만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통한 지 황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칠한 거 주문해 놨어요. 그런 이제 한 2, 3일 뒤에 오면은 우리가 직접 그걸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신선생 해야지 누가 합니까? 알았어요. 드시고 싶은 거 예. 먼저 말씀하세요. 찍으세요. 그럼 깔끔하니까. 예. 아보카도를 찍겠습니다. 제가요? 예. 제손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그 감기는 나았고요. 팔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까먹기 전에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요. 까매지면 이제 이긴 거예요. 이게. 그거 이렇게 그냥 옥수수에 이렇게 드시네요. 맛있어가지고요. 예. 그냥 아껴둘려가. 아, 진짜요? 진짜 이틀 굶고 나니까 오늘은 막밥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
그래도 이틀 동안 다 잘 참으셨네요. 그 배고픔을 이기가면서요. 그 어찌해야 돼요? 참아야죠. 감기균한테 예. 먹이를 안 주는 거잖아, 내가. 어? 먹이를 차단시킨 거라. 아보카도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신선해. 원래 아보카도를 주염 같은 예. 소금으로 약간 찍으면은 예. 꼭 계란 같아요. 이게 계란 노른자에 같다니까 아보카도가. 영양소가 많은데 예. 식사 막 하시는 분들, 밥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굳이 드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제 나눠 먹어야. 예. 아무도 또 영양 과잉이 될 수가 있죠. 맞아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여기까지 먹으니 이번에 아보카도 좀 싸게 샀어. 예. 한 얼마 정도 싸게 샀죠? 한 2만 원 정도. 원래 한 박스 4만 원인데 2만 원에 주더라고요. 오늘따라 바깥에 바람이 아주 유난히 강하게 불고 있네요. 그렇죠. 예. 날씨도 춥고요. 아니면 좀 네. 사과를 감기 관리 못 먹게 하잖아요. 네. 저는 사과가 땡기더라고요. 선생님 사과를 네. 껍질을 그대로 줄까요? 껍질 벗겨드릴까요? 아, 저는 껍질을 좀 벗겨서 주시겠어요? 그래요? 예. 네. 굉장히 미세하게 드신다. 저는 껍질째로 먹겠습니다. 예, 저는 좀 거친 것보다도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신선생님, 사촌 형님이 우리도 사과 되게 달다. 예. 엄청 달다. 아. 사과가 꿀맛이네, 꿀맛. 아, 이대로 공공 먹으니까 더 맛있다. 예. 맞아요. 내년 1월부터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단식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식하고 난 뒤에 그 맛은 꿀맛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무슨 요일 날 단식을 해요? 주로 일요일 날요. 단식을 하는 방향으로요. 나는 날짜도 모르겠네. 요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네? 몰라. 그 신선생님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스님, 단식하기 싫어서 그랬죠. 맞죠? 아니에요. 단식 안 하려고 하죠. 힘드니까. 어, 이, 뭐 하고 쉬워. 이 맛있는 과일 앞에서. 그래도 프라나 호흡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식도 해야지요. 아, 하루만 너무 맛있다. 단식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물만 먹으면 좀 처음으로 단식하는 사람들 힘드니까요. 집에 뭐 꿀이 있으면요. 꿀을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이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요. 이렇게 먹으면요. 좀 더 쉽게 이렇게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좀 힘들다면 이제 집에 과일이 있으면요. 하나 갈아가지고 이렇게 주스로요. 그건 단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일종의 이제 단식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주스 단식이라고요. 뭐 꿀 단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물만 먹는 이제 생수 단식이 있고요. 이런 거 한번 까볼게요. 예. 단식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우, 안 되겠더라고. 예. 자신의 역량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 나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뭐, 그런 생각이 들만요. 예. 모르세요? 예. 까드릴게요. 과일을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미리 까놓으면은 이게 안 싱싱하더라고.
자꾸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까서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더 드릴게요. 네. 사과를 먹고 난 뒤에 용과를 먹으니까요. 그 별로 단맛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용과가요? 예. 사과가 워낙 달았어. 예. 꿀처럼 달았으니까요. 너무 달았어. 용과가 이게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사과보다는 당도가 덜해. 그냥 뭐 하나 더 드릴까? 아보가도 하나 더 드실래요? 이 키위를 있잖아요. 키위 일단 하나에서 반 자르면 누가 있잖아 서로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싸울 것 같으니까 예. 한 사람에 한 개씩 먹는 걸로 합시다. 예. 한 보통 저번에 뭐 영상에 사과 반쪽만 먹으라는데 그렇게 갖고는 못 살고요. 하루에 그 점심 때요 과일을 한 다섯 가지 종류 다섯 여섯 가지는 먹죠. 예. 골고루 예. 좀 영양가 있는 과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요 자리에서 제가 바로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철판구이 하면 딱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 맛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다. 과일을 먹게 되면요, 이 과일 안에 있는 신선한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빛이죠. 빛으로 된 거죠. 예. 오라는 모든 그 생물체에서 빛나는 그 이 빛이거든요. 예. 사람 몸에서도 오라가 빛나고 있고, 이런 과일이라든가요. 하여튼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동식물에는요, 이 오라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빛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밝은 빛이 이렇게 있죠. 예. 밝은 에너지가. 예. 오라가 죽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빛나는 자 있습니까? 과일이라든가, 이제 생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예. 이제 생채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도 견과류도 볶지 않은 게 좋죠. 예. 생걸로. 열을 가한 거는 그 생명이 죽기 때문에요. 땅에 이렇게 심어도 나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심으면서 이렇게 싹이 나서 싹이 나거든요. 이게 좀 다른 종류거든요. 예. 다래가. 아. 이걸. 예. 제가 좀 저 더 먹을게요. 이거는. 예. 미안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나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예. 미안해요. 네, 좋아하는 거라서. 아,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과일을 충분히 먹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과일식을 해보기를 권해드리거든요. 뭐 과일을 갈아가지고 이제 주스로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먹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일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과일에는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과일을 충분히 먹어주면 물이 별로 이렇게 땡기질 않지요. 내가 그동안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물을 잘 안 먹었는데 단시간 동안 얼마나 물이 땡기는지 몰라요. 겨울에 이렇게 생채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 몸이 약간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한 차를 이렇게 마셔주든지요. 아니면 따뜻한 방에 과일을 놔뒀다가 이렇게 뭐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 피부가 좀 거친 사람들도요,
이제 과일식을 꾸준히 하면 피부가 이렇게 윤택해지고요. 뭐, 이 과일에는 또 천연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피부를 이렇게 곱게 만듭니다. 신 선생님, 요즘 과일을, 좋은 과일을 많이 먹더만 피부가 예. 예.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제 피부가 보들보들하죠, 이렇게. 예.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보들보들합니다. 엄청 좋아요. 예. 피부 미인인가? 예, 그렇죠. 과일을 먹으니까 피부 미인으로 바뀌네. 미인이 남 여자한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이잖아요. 예. 아보카도 한 개 남겨가지고 내일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먹을래요? 뭐 지금 다 먹죠. 왜 이렇게 왜 과일 욕심이 많아요? 내일 먹을 생각도 좀 해야지, 애끼야지. 우리 이래다가 어쩌려고 합니까? 에이, 노가다파네요. 일하러 갈래요? 에이? 그래, 많이 먹다가. 맛있으니까요. 맛있어서 이제 노가다파네는 가기 싫고, 예. 맛있는 거 먹어야겠고. 응. 알았어요. 아, 단감도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예. 과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아주 간편하고요. 또 위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아주 소화도 잘 되고요. 식이 익숙해지면 그냥 밥이에요, 과일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밥 먹는다 싶은 과일 보면 내 밥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병을 고치는 거는요, 입버릇을 고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말버릇이 있고 입버릇이 있는데, 입버릇은 주로 먹는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게 신선하고 깨끗하고요. 이제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암암자가 지포자에 입구가 세 개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구멍, 입구멍을 조심한, 먹는 것은 탈이 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입버릇을 고치면요, 병은 자동적으로 고쳐지거든요. 뭐 따뜻한 걸 먹어야만 감기가 낫는다, 뭐, 잘 먹어야 낫는다. 그게 다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다 그렇게 전해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 저는 내가 감기 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다가 지금 과일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다르니까요, 그죠? 과일만 먹으면요,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게 사용하거든요. 뭐 튀기고 볶고 굽고 삶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오염된 걸 먹으면은 할 일이 많잖아요. 간에서도 그걸 해독하기도 힘들고, 예. 위에서도 소화시키기에 너무 힘든 거죠. 예. 과일로만 식사를 하게 되면 아주 간편하거든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가정주부들은 항상 고민하거든요. 오늘 반찬을 뭘로 해야 될지, 뭐 어떤 재료로 뭘 만들어야 될지요. 그런 고민이 사라지거든요. 덜 익었거든요. 숙성이 좀 덜 됐어요. 예. 오늘 식사의 마지막. 애플망고는 그 이게 팔에도요 굉장히 달콤해요. 씨를 좀 예. 통째로 주시면 돼요. 한번 잘라드릴게. 예. 통째로 드릴라고 드실라고? 통째로 먹시오. 뭐 얌얌. 얌얌? 좀 크게 세게 드릴게.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엄마나 나도 먹고 싶다. 이것도 피서생이 드세요. 갖고서 예. 뜯으세요. 예. 양 많아요, 그거.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 디저트예요. 망고가 디저트. 우마! 우마! 맛있죠? 진짜 잘다, 달다. 우와. 이게 맛이 달다 하는 거는요, 그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비가 많이 온다 그래 이런 말, 좀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날이 맑고 이제 그 태양빛을 많이 많이 받게 되면 과일이에요. 그 당도가 있잖아요. 농축돼가지고요. 이렇게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뜯어 드세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신사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망고가 하나 더 있네요. 방바닥에. 제가 하나 더 먹죠, 뭐. 아, 이거 숙성 들대가지고 내가 숙성시계를 놔뒀는데 이거 하나 더 먹자고? 예. 이게 하나의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말이라 오늘 과일 값을 했어요. 손님 이따 굶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손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진짜야? 예. 그럼 먹어야지. 먹기도 하는데 이 잘 익었을 때 그렇게 하거든. 요렇게 해갖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이제 밟아 먹어야 돼.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하려면 아, 한 이틀 굶고 나니까 아직도 뭐가 더 먹고 싶다. 사과도 더 먹고 싶고. 다 드셨어요? 아, 쪽쪽 드셔요. 쪽쪽 봐. 아이고, 냉기지 말아요. 아, 이건 참네. 땡길 것도 없어요. 아이고, 좀 야무지게 먹어요. 이번엔 내가 이건 내가 먹어봐야지. 망고는 씨앗이 좀 독특한 것 같네요. 이렇게. 독특하죠? 왜 예. 신나와요? 괜찮은데 예. 내가 할게. 내가 먹게 이거는. 먹기가 힘들어. 이게 덜 익어서 그래. 익으면은 드실래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감기를 잘 이기고 과일을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렇게 과일 먹방을 하는 것은 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순수한 그런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 진보된 그런 삶을 지향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 선생님? 예. 예. 공양 잘했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신선생, 이 그릇하고 싹 갖고 가서 깨끗이 설거지해. 손님, 이 추운데 지금 바람 불고 있고요. 계곡으로 들고 가서 설거지하라고! 오늘 못해요, 손님. 오늘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럼 이 설거지 내가 해? 아니, 그래도 놔두죠, 뭐. 너무 추워요, 바깥에. 지금 보세요, 바깥에. 바람이 막 불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으면 당신은 식사도 안 했어야 돼. 예. 안 그래요? 뭐, 알았어요. 뭐. 싸그리 들고 가, 빨리 씻어요! 알았어요. 웃으면 움직여야지. 껍질 이거 다 먹은 것도 이것도 가져가요.
꼭지도 가져가고 예. 싹 가져가요. 치워요.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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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아유 아유 어? 무거워요 그게? 아유 무거워. 아 이 사람이 말이라. 아유 엄살 찌기는 거지 지금. 아유 무거워요. 이렇게 뭐가 무거워요? 아유 나 쉬어야 되겠다.